인생팀을 당겨주실 건데 네. 내가? 붙어주세요. 우리 너무 작아서 Always be class. 안녕하세요. 크래시TV의 크래시입니다. 저희 크래시TV에서 새 코너를 진행을 합니다. 바로 셀럽을 모시고 그분의 인생템을 알아보는 셀럽의 인생템 What's in my life라는 코너를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게스트를 모셨는데 바로 베일드님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좀 한 요 정도에서. 아, 너무. 자꾸 너무 뛰어오시셔가지고. 몸도 너무 좋으시고, 얼굴도 너무 짱셔가지고. 제가 땀이 다 나려고 해요, 시작부터. 자, 일단, 베일드님 소개를 먼저 한번. 안녕하세요. 클래시 TV 구독자 여러분. 저는 패션 라이프스타일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베일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런 클래식하고 댄디하고 이런 것들이 네, 많이 네. 다른다면 이쪽에서는 살짝 캐주얼하고 제가 보기엔 좀 럭셔리하고 맞아요. 저 제 채널은 제가 이제 클래시님하고 다르게 스타일이 좀 캐주얼한 느낌이 강해서 네. 그런 느낌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좀 많이 볼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함께할 베일드님 어떤 인생템을 가지고 오셨는지 일단 오기 전에 이제 잠깐 보여주셨거든요. 나름 가져온 것들이 스토리가 다 담겨있어요. 차례도 시간 순서대로에 네, 정말 어떤 말씀을 해주실지 좀 기대가 되는데요.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기 전에 일단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네.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좋은데요? 저 이런 거 안 하겠어요. 저 이런 거 시키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첫 번째 아이템은 짜잔, 네, 마이크입니다. 좀 비싸 보이는데. 사실 이렇게 비싼 아이템은 아닌데 네. 어떤 의미인가요? 제가 유튜브를 취미생활로 예전에 이제 한 5년 전에 시작을 했는데 네. 그때 이제 시작했던 게 ASMR 채널이에요. 나도 유튜브를 해야지 하면서 처음 구매했던 게 바로 이 마이크거든요. 베일드 치면은 술소리인가 키스소리라고 나오는 게 있어요. 바로 얘로 했던 거예요. 네, 저는 그걸로 입문을 했거든요. 베일드님 영상을. 맞아요. 그 영상이 있는데 지금은 저도 못 봐요. 아, 민망하네요. 사실 얘가 망가졌어요. 이렇게 열려요. 망가졌어요. 그러네. 버릴 수가 없는 게 저랑 너무 많은 컨텐츠를 만들었고 제가 성장하는데 정말 큰 역할을 했던 마이크이기 때문에 네. 오늘 이렇게 첫 번째 아이템으로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거는 블루 예티라는 마이크인데요. 네. 지금도 유튜버분들이 엄청 많이 사용하는 마이크예요. 특히 ASMR 네. 같은 좀 민감한 영상에서 많이 사용을 하시죠? 이게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 사이인데 가성비가 너무 좋은 게 ASMR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라이브 스트리밍 할 때도 쓸 수 있고 진짜 되게 편리해요. 네, 네. 두 번째는 신발입니다. 짜란! 구찌 신발이에요. 엄청 해지고 네. 여기 염색이 많이 됐죠, 진짜. 네. 되게 좀 더럽습니다. 진짜 제 애정하는 신발 중에 하나인데 네. 사실은 제가 이제 또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에 PD로 근무를 이제 네. 했었어요, 꽤 오랫동안.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이제 새로운 걸 하고 싶다라고 느꼈을 때 퇴사를 결정하고 나서 그날 백화점으로 와서 이 신발을 샀어요. 제가 새로운 출발이기도 하고 뭔가 꽃길만 걷자는 의미에서 처음으로 산 명품 신발이에요. 제가 이후에 이런 어글리 슈즈를 많이 신어봤는데 네. 진짜 이 구찌 어글리 슈즈 라이톤만큼 편한 게 없어요. 이게 생각보다 너무 가볍고 보시면 키도 엄청 커지고 진짜 편합니다. 새 출발의 의미로 구매를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실제로 어떤 과정 속에서 좀 도움이 된 게 있었나요? 퇴사하고 나서 언제든 저는 나중에 힘들면 다시 취직하면 되지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다시 내가 어딘가에 취직을 해야겠다라는 생각해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아마 얘가 그런 기운을 가져다 주지 않았을까. 퇴사로부터 완전히 떠나게 해준 신발이네요. 그렇죠. 멀리 멀리 떠나게 네. 해주셨어요. 세 번째 아이템은 되게 조그매요. 네. 이거 뭔가요? 엄청 조그마서 이거는 네. 블루투스 리모컨입니다. 핸드폰이랑 연동하는. 네. 베일드님이 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인스타그램 팔로워도 되게 많으시잖아요. 항상 사진 찍을 때 뭔가 좀 이런 포즈 많이 찍으시거든요. 네. 그때 이제 이게 이제 여기 숨어있던 거였네. 그쵸. 네. 사실 저도 항상 누가 찍어줄 수만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혼자 뭔가 집에서 콘텐츠를 만들거나 네. 촬영할 때 이게 아주 물건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 브랜드 거는 네. 안 추천하고 싶어요. 아, 그래요? 네. 들고 나오셨는데 이걸 추천 안 하신다고? 이게 요이치 거 리모컨 쿠팡에서 샀거든요. 7,000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네. 비싸진 않은데 키는 게 불편해요. 제가 옛날에 사용했던 거는 이렇게 네. 온오프 할 수 있는 스위치가 있었는데 이거는 네. 그냥 버튼을 꾹 눌러야 돼가지고 네. 이게 은근 또 불편합니다. 그러겠네요. 오프하고 온하고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된 거를 추천하는 편이에요. 보고 계신 다른 브랜드 있으세요? 벨로 거 괜찮은 것 같은데 벨로나는 이제 그것도 셀카봉 많이 하는데 네. 그거가 괜찮더라고요. 저는 망가지면 살려고 하는데 얘가 안 망가져요. 근데 아직은 뭔가 될까 말까 하는 그것도 단점이네. 네. 네 번째 아이템은 딱 봐도 이제 제가 좋아하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아이템인데 향수죠? 네, 향수입니다. 네. 스톰의 아포케텔이라는 브랜드인데요. 네. 매니아층만 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 공방이 저는 합정에 있는 걸로 알고
알고 있는데 네. 저도 지인분 통해서 알게 됐다가 진짜 너무 좋아가지고 네. 진짜 대박입니다. 사실 제가 저도 집에 향수가 한 50개 이상 될 정도로 되게 많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얘는 귀에서 진짜 아껴 쓰고 있는데요. 네. 귀한 손님이 집에 오거나 할 때 문 입구에 탁탁 뿌리거든요. 아. 이게 사실은 룸스프레이예요. 아, 룸스프레이. 네. 몸에도 뿌리시나요? 네, 몸에도 뿌려요. 근데 네. 여기 지금 한옥 에세이 서촌 달먹는 밤 네. 이렇게 써 있는데 이 제가 지금 가져온 이 향수가 서촌에 있는 한옥 에세이라는 곳이 있어요. 네. 제가 우연히 거기를 가게 됐는데 네. 거기가 약간 숙소예요. 한옥 숙소인데 한옥 숙소에 들어갔을 때 이 향이 나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이 향이 이제 룸스프레이를 쓰던 거였는데 저는 어떻게 이제 감사하게도 지인분을 통해가지고 이거를 네. 받을 수가 있었거든요. 사실 판매용으로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 좋아서 일단 가져왔어요. 저희 집 침실에다가 뿌리거든요. 이제 같은 그런 한옥만이 좀 줄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네. 제가 그런 느낌을 되게 좋아하는데 포지한 느낌이 있어요. 네. 뭔가 이렇게 안락하고 좀 포근한? 그런데도 좀 이렇게 흔하지 않으면서도 굉장히 세련되면서도 독하지도 않고 맞아요. 아, 진짜 좋아요. 네. 확실히 라벤더, 제라늄, 그리고 히노키, 패출리 이거는 좀 그런 디퓨저에도 많이 쓰이는 향이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래서 확실히 좀 공간감 같은 게 좀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다음 다섯 번째 아이템은 어떤 건가요? 벌써 다섯 번째인데 네, 요거는 살바르트 페레가모에서 네. 페레가모에서 선물 받은 스카프인데요. 요것도 저한테 좀 사연이 있네. 여기 그러면 이제 네, 페레가모 팀에서 이제 쪽지를 써줬는데 네, 그러네요. 같이 들어있어요. 아, 못 버리겠더라고요, 이런 거는 받았을 때 네. 자필로 이제 쓰여있어서 최근에 이제 글로벌 캠페인으로 페레가모 모델을 진행했었어가지고 네. 저한테 너무 큰 영광이잖아요. 아, 그런 그쵸. 좋은 브랜드랑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게 그래서 저한테는 되게 특별한 선물이라서 가져와 봤거든요. 네. 실크예요. 사실 이 브랜드가 네. 실크 스카프로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예요. 네. 페라가모가 이제 요거를 가지고 저는 스타일링하는 컨텐츠를 촬영을 했었는데 네. 이런 스카프 하나 가지고 있으면 진짜 유용하게 쓸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스카프에는 또 이렇게 동물들 요즘 맞아요. 들어가줘야 되거든요. 아 그렇죠. 말이나 저는 이런 표범. 패턴 네. 패턴 들어간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근데 진짜 예쁘다. 이게 사실 이렇게 펼쳐서 보면은 뭔가 난해해 보일 수 있는데 네. 이게 스카프를 활용할 때는 이렇게 접어서 사용하기 때문에 전혀 부담스럽지 않거든요. 네. 보통 이제 저는 이런 흰 바지 했을 때 이 네. 안쪽에다 벨트 라인 쪽에다가 네. 넣어주는 거 좋아하거든요. 아. 그래서 이쪽으로 포인트 주는 거 좋아하는데 아. 이렇게 빼줘서 스타일링 하는 것도 되게 좋아요. 오. 실제로 이렇게 많이 하기도 하고 되게 아방가르드한 네. 느낌이네요. 이거 아니 벨트 라인에 이렇게 묶어서 이걸로 네. 이제 포인트 주기도 좋고 아. 남성분들은 이런 거 좀 부담스럽다면 그냥 기본 이렇게 목에도 많이 하잖아요. 대신 이런 스카프 할 때는 안에를 좀 죽여주는 편이에요. 단정하게 무채색 계열로 간다던가 네. 아니면은 좀 이제 튀지 않는 걸로 네. 이게 더 돋보일 수 있도록 맞아요. 하는 편입니다. 여기도 하려고 바지도 하려고 이러면 좀 너무 네. 투머치 하니까 사실 스카프에 대한 관심이 크게 없었는데 네. 이제 이 페라가모랑 같이 한번 협업을 하고 나서 계속 관심이 가서 네. 다른 브랜드들 것도 하나씩 사고 있어요 요즘에. 저도 한번 둘러봐야 돼요. 네, 그럼요. 좀 이렇게 많이 매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큰 스카프 말고 쇼핑 스카프 같은 경우에는 셔츠 안쪽에 맞아요 맞아요. 얘는 좀 큰 사이즈라서 예쁘네요. 네 이제 여섯 번째 인생템인데 갑자기 막 명품 막 신발 스카프 하다가 갑자기 좀 마스크가 네 귀여운 게 좀 나와 버렸어요. 네 뭔가요? 그냥 흰 마스크인데요. 네. 이게 자세히 보시면은 이쪽에 스누피가 그려져 있어요. 네. 그래서 아, 쟤 뭐 이런 걸 하고 다녀 하시겠지만 네. 사실 제가 스누피를 정말 어렸을 때부터 너무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 이름도 누피하우스예요. 그래서 누피하우스. 네. 제가 이제 영어로 사용하는 이름이 누피한으로 쓰거든요. 네. 그래서 이 마스크 너무 귀여운데 제가 이거 마스크를 요즘 하고 다니면 다 물어봐요. 이런 거 어디서 사냐고. 실제로 근데 저랑 처음 만났을 때도 이거를 하고 오셨어가지고 맞아요. 이게 근데 은근히 엄청 인상에 남더라고요. 아 정말요? 네. 뭔가 이런 마스크를 다들 많이 쓰고 다니시지만 이런 뭔가 포인트가 있는 거는 처음 봐가지고 이제는 마스크도 일종의 패션이잖아요. 아 그렇죠. 이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네. 거다 보니까 네. 마스크도 미왕이면은 개인 취향이 좀 당긴 거를 사용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매일매일 쓰고 있는 마스크입니다. 저 이거 오늘의 집에서 대용량으로 구매해가지고 네. 한 50개 만원? 그래서 한 몇 박스 사두고 그냥 사시사철 쓰려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또 개인적으로 시계를 좋아하니까 스누피를 보니까 또 오메가가 생각이 나거든요. 문어치에 또 이제 스누피가 네. 이렇게 막 날아가고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혹시 그거 구매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스누피 좋아하시니까?
오메가 시계를요? 네. 구매하셔가지고 리뷰 좀 합시다. 시계 스누피라 잠깐 생각 좀 다시 해볼게요. 여유가 된다면 조금씩 더 모아보겠습니다. 네. 굿즈들을 열심히 모으셔서 네. 저희 채널에서 리뷰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인생템을 들고 와달라고 이제 베일딩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갑자기 사이다를 들고 오셨어요. 이거는 꼭 사세요, 진짜. 꼭 사서 드세요, 진짜. 아, 제가 이거를 왜 들고 왔냐면요. 네. 탄산을 너무 예전부터 좋아했었는데 좀 건강을 좀 챙기고 싶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성 사이다 제로가 출시된 걸 알고 그 네. 이후로 이것만 마시는데 네. 이게 맛도 너무 괜찮고 네. 그리고 건강까지 챙길 수 있고 네. 이거 없으면 못 지내요. 이제 또 베일드님이 유명하신 게 다이어트 영상이잖아요. 아, 네, 맞습니다. 원래 제가 기존에 살 빼기 전에 한 75, 76이었는데 지금 네. 한 7, 8kg 감량한 상태로 지금 유지하고 있거든요. 네네. 큰 역할을 했더라고요. 저처럼 좀 이렇게 상큼하고 콜라보다는 사이다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네. 이 제로 사이다 진짜 추천하고 싶어요. 한번 먹어봐도 돼요? 네. 이게 보통 선물로 드릴게요. 아직 좀 시원하죠? 네, 시원한데? 보통 사이다랑 드셔보셨어요? 아니요, 한 번도 안 먹었어요. 진짜네. 그쵸. 네. 근데 조금 더 달게 느껴져요, 나한테 이상하게. 이게 조금 더 달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일반 사이다보다. 근데 우리 둘 다 또 오늘 그린이니까. 그러니까요. 아, 저 이런 거 들으면 잘할 자신 있는데. 사이다는? 롯데 실성 사이다 제로. 아, 이거 뭐 하는 거죠? 네, 지금까지 우리 베일드님의 Watching My Life 인생템들을 네, 소개를 해봤는데요. 혹시 이 중에서 진짜 우리 클로버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께 추천할 만한 이건 꼭 사세요 싶은 게 혹시 있으시다면? 꼭 사세요라고 하면 이거죠. 꼭 사세요 이거죠. 아, 미치겠네. 사실 뭐 구찌를 사세요 할 순 없고. 아, 그렇죠. 요거는 네. 뭐 다 살 수 있잖아요. 네. 마시면 알 거예요. 이건. 제가 마셔봤는데 확실히 진짜 달고 네. 진짜 네, 맛있어요. 네. 가져올까 말까 굉장히 많이 고민했거든요. 네. 가져오길 잘한 것 같아요. 네. 아, 감사합니다. 셀럽의 인생템을 알아보는 Watching My Life. 앞으로도 이제 계속 다른 분들이 또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혹시라도 우리 클로버 여러분들이 또 보시고 싶은 셀럽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신감 가지세요. 당신은 멋집니다. Always be classy. 됐는데? 어이구.